샘표는 세계 유일의 유리과학 연구소인 스페인 알리시아 연구소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. 유럽인들이 실제로 매일 먹는 음식에 자항을 사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. 프로젝트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렌치, 이탈리안, 스페인 음식 등 유럽인들이 매일 집에서 먹는 200여 가지의 음식을 선정하여 각각의 장을 유럽 음식에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통해 컨셉을 도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어울리는 식재료와 요리에 우리 장을 얼만큼 사용하고 또 어떠한 조리 방법에서 그 효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나는지의 최적 배합비를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. 우리 장의 가치가 연구를 통해서 재탄생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의 장이 우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굉장히 소중한 연구였다고 생각됩니다. 오늘 온 이유는 이제 알리시아 연구소에서 했던 장을 가지고 했던 연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. 오늘 제공된 화이트 초콜릿 무스는 된장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. 그렇다면 간장, 고추장도 안 될 게 없다는 생각이겠죠. 뭐 그런 면에서 우선 요리사로서 흥미로웠던 거죠. 장이 첨가된 음식의 맛이 우리가 익숙했던 서양 음식의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포인트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게 변화를 줬거든요. 한국 음식에서 당도와 짠 것과 신맛 모든 게 조화되는 것처럼 장을 통해서 그런 게 보완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. 제 요리는 되게 심플한 레시피를 굉장히 좋아해요. 심플한 레시피가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심플한 레시피에서 그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고추장이랑 올리브유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혀를 냈던 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개인이 만든 레시피가 아니라 이건 체계적,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기업 비밀이에요. 솔직히 음식이는 주관적인 건데 이거는 뭐 여러 명의 그걸 통해서 평균을 낸 거란 말이에요.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교류가 좀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요리를 하면서 셰프들끼리가 공유가 힘들었었는데 이게 새롭게 좀 알리려는 마음들을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?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. 이제 우리 장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더 많은 가능성을 찾으려는 샘표의 바람과 같은 뜻을 가진 셰프들과 함께 새로운 장 프로젝트 코리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면 우리 셰프들이 연출해내는 그런 한식 요리와 맛이 훨씬 더 폭넓어질 것이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손색 없는 한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 장이 좀 더 우리한테 맛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겠다는 선언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. 한식을 좀 더 한국인에 의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결과를 꼭 보고 싶고요. 온고지심의 마음이라고 그럴까?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알리려는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. 본인들의 정신이나 이념이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. 장에 대한 선입견, 장은 음식의 어떤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선입견들이 이 장의 발전을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요리하시는 그 전문가들, 거기다 또 일반인들까지 접목을 하면 쓴맛이 얼마 있고 뭐 얼마씩 있는 거 분포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새로운 퓨전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의 요리가 돼서 외국인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많은 요리사들이 함께 연구해주고 고민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최고죠.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샘표의 이런 프로젝트는 장기간 보고
지금 처음 가졌던 이런 킥오프 때 품었던 마음 그대로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정말 한국 장을 널리 알 수 있는 이 장 프로젝트가 정말 한식 세계화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